현대 위아인데요. 6만 원에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6만 원 이하로 내려와가지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시장에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5%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6만 원에서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도 가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밑골이 달고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자, 관련해서 현대위아 탈출을 해야 되는 건지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현대위아 전망 어떻게 하세요?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가면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고 가져가셔야 되냐면 얘가 이제 전형적인 자동차 부품 주예요. 게다가 이제 준하품초도 당연히 이제 현대차입니다. 근데 주가 보면은 사실 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지라고 사는 거는 아예 좀 관점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격,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 아닙니다. 매수하신 가격도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이고, 그리고 눌렸기 때문에 저는 더 담아도 될 만한 가격이라고 봐요. 얘가 무슨 악재가 있거나 또는 매출이 또 감소하는 추이라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괜찮은 종목이고, 제가 또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단기 모멘텀이 있어요. 이제 저 PBR주가 5월 되고 6월 되면은 각광받을 타이밍에 올 겁니다. 이제 이슈가 남아 있죠. 저 PBR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의논하겠다. 이제 세미나도 남아 있고 또 최종 의사 결정도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확정이 난다라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사실 좀 뻔해요. 이렇게 현대위아처럼 자동차 부품주가 대표적이고요. 금융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보험이나 증권처럼 변동성 좀 있는 애들이 좀 좋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현대위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게 저PBR 관련주의 이슈가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온 거고, 또 지금 눌릴 때는 저PBR 주에서 또 반도체로 지금 수급이 막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용히 있는 건데 이 저PBR 관련주, 특히 자동차 부품주의 순서가 또 곧 올 겁니다. 그럼 그때에는 사실 상방으로 좀 기대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얘가 워낙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단기 박스권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한 8만 원 좀 안 되는 가격, 그리고 5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거의 계속 있었죠.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 PBR주들에 대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만 잘 나와주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차원 상승할 수 있는 레벨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타당한 근거가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 작년 4분기랑 해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얘가 PBR로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0.5배입니다. 그럼 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목표가 이제 한 배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까지 보시지 마시고 한 두 배 가기 전에 매도하는 가격으로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이상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천천히 가져가시면 되고, 얘를 이제 단기간에 이제 나는 급등 차익을 노려야지 라는 관점으로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보고 그리고 순환매도 돌 거고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을 할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 천천히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현대위아 우선은 가져가시고 저 PBR 밸류업 섞여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만 안 보시면 중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